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별로 안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날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예뻐라 하십니다. 그 예뻐라 하신다고 할 때 이렇게 모션 그리고 그런 행동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 뭔가 이렇게 가벼운 거 하나하나 하는 게 가벼운 거 하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습니다. 아, 그거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믿음을 잘 표현하는 거?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서 거울을 보는 자와 같대요. 이렇게 들을 때 제가 전하는 말이나 어떻게 뭐 성경 말씀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되게 그랬으면 좋겠다 좋다 근데 하나님 날 기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이뻐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이뻐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다 기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머리로 이해를 이렇게 했죠. 머리를 이해를 했는데 그러고 그냥 그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까먹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자기 얼굴 잘 기억 못하잖아요. 여자들은 하도 자기 얼굴을 자주 보니까 막 남의 얼굴보다 더 잘 생각나나? 그런가? 생각 안 해봤네. 그 영적인 개념 안에서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까먹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 낳는 비유하고 거울 비유가 있잖아요. 그 아기를 낳고선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고도 또 애를 낳잖아요. 그게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까먹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 안에 성경 안에서는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그 기쁨 때문에 뭐 까먹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낳을 때 그 고통은 그 힘듦은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그거는 애 키우는 기쁨은 기쁨대로고 그 고통은 고통대로 기억이 날 텐데 아무리 좋았더라도 우리가 뭐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는데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 다시 나오고 싶지 않고 이제 됐다. 그죠? 금메달 또 따려고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정도까지 나올 만한데 그걸 까먹고 또 애를 낳을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렇게 섭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뒤돌아서면 자신 얼굴 잘 기억 안 나고 까먹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저도 제 얼굴보다는 다은이 얼굴이 더 잘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는 거울 하도 봐서 자기 얼굴이 잘 기억난다고 자기 얼굴 정말 저는 잘 기억나는데요 하는 분은 다 저 찾아오셔야 돼요. 축사 받으셔야 돼요. 집착이에요. 집착. 자기 얼굴에 대한 집착. 얼만큼 집착을 했으면 자기 얼굴이 영적인 그 순례에서 벗어난 거죠. 자기 얼굴이 자신의 거울을 보고 자신 얼굴을 까먹는 것 같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좀 티밋해지셔야 돼요. 막연하게 대강 사진이나 뭐 보면 이거 내 얼굴인데 이 정도는 알지만 굳이 이렇게 막 보통 때 잘 생각나고 누구를 떠올리는 것 같이 이렇게 잘 생각나고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이야기 괜히 길어졌네. 근데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내색하는 거 그 부분들이 행위로 나오지 않으면 그 거울 본 것 같이 소진된다고. 아 오늘 좋은 말씀 하셨네. 정말 저거 좋지.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좋아서
뭔가를 밖으로 내 지경 안에 표출해내지 않으면 그게 거울 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저기 장로님은 얼마 전에 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살아온 세월도 있고 남사스러워서 이렇게 뭐 뽀뽀를 해주고 나간다든지 들어올 때 나갈 때 뽀뽀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건 잘 못해도 뭐 먹을 거라든지 뭐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네 엄마 거 남겨놔라, 네 엄마 거 챙겨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많이 변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죠. 그걸 표현을 해야 돼. 행동으로 해야 그 부분이 호전되고 그걸로 은혜 받은 부분들 있잖아요. 아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기에 불이 붙어서 그 영역들이 더 커지고 더 챙길 수 있는 영역도 많아지고 내 마음도 더 풀어지고 그렇게 챙겼는데 그렇게 챙기기 시작했는데 보통 때 화내는 것도 더 드려지죠. 과거에도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쁘다 이쁘다 하다가 갑자기 막 화내기 어렵죠. 근데 평상시에 그냥 맹숭맹숭 있다가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왜? 왜 그랬어? 이렇게 화내기 되게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더 보통 때 표현 더 이렇게 예쁜 표현들 더 많이 해주시고 그런 와중에 그 내 마음도 풀어지고 가족도 풀리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행동할 때 좀 더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로 이렇게 더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로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군중들이 너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잠깐 몸을 피하시는 거예요. 피하시면서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가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는 내가 알아서 가겠다. 이러고 했더니 그 배를 타고서 이제 제자들이 가다가 밤새 풍랑을 만난 거죠. 그게 이제 새벽인데 4시경이라고 했으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밤 6시, 새벽 3시에서 6시 그 새벽이에요. 그 아주 한밤중이잖아요. 그 파도 속에서 막 죽을둥살둥 이렇게 막 범람하고 있고 막 다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 파도에 어슴푸리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절초풍하죠. 그죠? 그 기절초풍할 것 같은데 그 기절초풍할 것 같은 그 희뿌연 존재가 갑자기 그 사람들한테 다 들릴만한 음성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 파도 속에 초자연적이겠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그 말을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니까 나 예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유령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 안에는 이런 믿음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셔서 하면 그거는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 그 전에 이제 계속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게 예수님이라고 했고 근데 그게 유령인 거야. 그런데 와라 그 유령인데 와라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안 가질 거 아니야. 물에 빠질 거 아니야. 그죠? 물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령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면 나더러 오라고 하십시오. 나더러 오라고 하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막 예수님이 물 위에 걷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이니까 엄청 신기하게 저길 걸어오시는데 그러니까 나도 여태까지 기적과 이사 오병이어도 받고 했으니까 나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예수님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뜻이 아니라고요. 유령인지 하나님인지 알고 싶었던 거야. 여태까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걸 아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맞으면 자기를 무리에 걷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 나를 불러 봐라. 어? 나를 오라 해 봐라. 그래서 오라 했더니 그때 이제 오라 할 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 발을 내딛는 거죠. 가라 안나 안 갔나? 안 가라나. 한 발을 내딛어 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한 발을 뛰었는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한 발을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고. 한 발을 뛰었는데 뒷발은 안 뛰어. 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한 발만 뛴 거야. 그리고 이게 안 들어가니까 뒷발을 뗀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한 발을 뗐는데 물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아이 저놈 일형이구나. 이거 하려고 지금 와라 해봐.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이면 와라 해봐. 이거지. 그랬더니 와라 했더니 한 발을 이렇게 배 밖으로 떼봤더니 힘을 조금씩 실어보니까 힘이 가는 거지. 안 가라. 그랬더니 뒷발 떼고 그 다음 떼고 이렇게 가게 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잡으셔서 갑자기 알게 된 상황? 그런 거 제가 종종 나눌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한 발을 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떼서 가게 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물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거를 알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여러분 안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그 구절과 그 예수를 믿고 나올 때 주라 시인하면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태까지 이렇게 복음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예 하라고 대답하라고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라고 시인을 해서 뭔가 어떤 행위 안에서 요 한 발을 딛는 그 정도의 개념까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 행동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왔으면 은혜 받은 것 같으면.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했으니까 요 한 발을 떼봐야지 라고 하는 요 행동까지 낳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 거라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내용이 여러분한테 들릴 때 진짠가? 왜 믿어보고 싶지? 한번 해보고 싶지? 하면서 요 한 발 떼는 요거까지가 여러분이 할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그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왔어. 그 약간의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믿음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할 때 요 믿음 요 뒷발 떼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하는 건 딱 여기까지 한 발을 떼 보면서 감 보는 요 떼 보는 것까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은 내 가슴에 있는 믿음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성령이 들어오셨잖아. 계속 얘기하잖아. 그 아들의 영이 이 안에 계시고 예. 그 속사람 내 속사람이 그 예수님 안에 있잖아. 그 속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먹을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다고 그 속사람이 떼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한 발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 맨날 겉사람 속사람 얘기하니까 어제도 우리 고모님이 전화 오셔서 나는 이해가 가는데 고모부도 좀 이해를 못하시고 되게 좀 힘든 내용을 얘기하는. 제가 힘든 내용 얘기하는 거 알아요. 되게 힘들죠 여러분. 근데 자꾸 얘기하는 중에
하나라도 조금씩 더 알아들어지면 뭐 때문에 믿음이 성장 안 하고 있는지, 왜 밑을 잘못 썼는지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베이스에 대한 문제라고. 자꾸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그 뒷발대로 한 발을 이렇게 떼봤는데 물에 내려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뒷발을 떼야지 분당?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의 행위가 나가는데 그 행위가 뭔가를 완전히 망칠 것 같은, 완전히 뭔가 낭패를 볼 것 같은 그것까지 해내고 그거를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열심을 다해서 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할 때는 이 첫 발대는 거, 행동 처음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요새 막 마가다락방도 계속 그 기도하고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해서 그게 나한테 오는 기름 부음들이 느껴지면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딱 첫 발. 에? 그 기름 부음이 와서 활성화되는 거,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 안에 들어가는 건 딱 거기까지 한 발 뗀 액션까지 나오는 그거를 예수님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아, 나 믿고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 믿고 뭐 별거 없잖아. 너가 천국 어떻게 가? 이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했는 너가 어떻게 가? 라고 했을 때, 나 예수 믿어. 그건 간다고 했잖아. 별거 없잖아.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나 믿는다고 나 발표했잖아. 정했잖아. 마음으로. 그죠? 그 행위 자체가 마음으로 한 행위 자체가 쉬운 정도였으면 그 마음 자체까지고, 행위로 나오는 그 자체가 나오는 그 내용까지를 가야 되는 거면 거기까지 가는 거죠. 본인들이 다 알아요. 본인들이 다 안다고요. 네? 또 들으니까 또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 한 말씀 또.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6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8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쭉 내려가면 한 17절쯤에 읽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신명기 지금 6장에 읽은 그 앞부분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어쨌거나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여기 정확히 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복이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다시 신약성경에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두 말씀이 부딪혀요.
지키라고 했고 이런 이렇게 해라 했고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은 백날 그거 너네 못한다? 못할 거를 주신 거죠. 그 이 못할 이 내용을 해내면 복준다? 잘된다? 너네 형통한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신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그거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다. 정하셔야 된다. 구약을 사실 건지 계속 얘기하잖아. 신약을 사실 건지. 구약의 개념은 이렇게 너네가 해내면 내가 복을 지을 거다. 그 말씀하시면서 해봤더니 거봐 안 되지. 잘 안 되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지. 이제 알겠지. 너희들끼리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에덴 등산에 아담과 같이 아담과 내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교통하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교통하면서 그것이 가능했던 거야. 지금은 너희들끼리 뭐 해보려니까 잘 안 되잖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 알겠지? 라고 얘기하시려고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다가 해봤더니 또 여러 사람들 봤더니 아 그럼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왕도 그럼 왕 한번 세워봐라 하고 왕 세워보고 뭐하고 했는데 온 국민들이 칠랄레 팔랄레 뭔가 하나님 안에서 선민이라고 해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되잖아. 그럼 잘 안 되지? 그래도 잘 안 되지? 나 없이는 잘 안 되겠지? 나랑 긴밀한 관계, 나랑 소통하는 관계, 각자가 어느 개인 대표가 아니고 각자가 그런 관계 아니면 잘 안 되겠지? 목사님 혼자 아니고 모세 혼자 아니고 모든 각자가 하나님의 그 영이 나의 영과 소통하는 그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잘 안 되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안 잘 안 되지. 이게 지켜지지도 않고 잘 못 하겠지. 그래서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고. 이제 내용은 그와 교통하면 되는 거. 나로는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한 발자국 떼는 것까지만 네가 표현해줘. 네가 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표현해줘. 그러면 너가 성령을 받아. 그게 시작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그 다음도 다 마찬가지야.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 주신 것 같을 때 너가 그 행위적인 거 안에서 너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기 힘들지 않은 그 성까지만 표현을 해줘. 그 다음은 내가 해. 내가 넘긴다. 그, 왜 어떻게 넘기냐면, 그때부터는 네 걸 안 써. 너는 그 표현해주는 그 내용만큼이지. 그런데 지금 저 유대인들처럼 문지방에다가 글 써놓고, 띠를 메고, 여기다 하고, 성경 요절 내고, 못 외우면 밥 안 주고, 수련회 가니까 그거 많이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요절 안 외우면 밥 안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절 안 외우면 밥 안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랬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봐. 그리고 요절을 막 까먹었으면 뭔가 죄진 것 같고 말씀 안 보면 죄진 것 같고. 그랬다고. 그거 깨닫는 게 먼저 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 얘기 또한 우리 어머니 말씀 엄청 많이 해오셔갖고 막 내가 이렇게 막 맨날 주절주절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요새는 말씀이 안 외워져. 생각도 잘 안 나고 신앙이 떨어졌나 뭔가 내가 이제 늙어서 그러나 해이해졌나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저번 주 설교했잖아.
없어져야 된다고. 그 말씀이 뿌려졌으면, 내 안에 먹어졌으면 제일 첫 번째 없어진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서 살아난다고. 내가 잠자고 일어나고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자라난다고. 그 구절까지 같이 저번주에 나눴잖아. 그죠? 그게 살아나야 된다고. 근데 누가복음 그리고 그 마가복음에 나왔던 거에 30배 60배 좋은 땅에 묻혔다는 것은 30배 60배의 결실을 맺힌다라고 하는 그 한쪽을 읽어주려고 일부러 읽었고, 또 누가복음 쪽에서 이걸 보면 그 부분에서는 그 뿌려진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니라 했는데, 그게 두 개가 30, 그게 좋은 밭에 뿌려지면 30배 60배 맺혀진다고 했고, 한쪽에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잘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다 이렇게 나온 그 구절이 둘이 부딪혀서 그거 설명해 주려다가 저번주에 거기까지 설명 안 해주고 다른 얘기들로 막 불다가 그렇게 간 건데, 그게 인내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인내는 헬라어 안에 이왕이면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인내의 뜻 안에는 즐거워서 하는 인내. 그리고 그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꾸준히 그 마음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속사람의 영역, 내 믿음 아니고 내 지금 성령 안에서 내 속사람이 받아줘서 이 내 마음 안에 풀어지는 거. 이 겉사람의 영역이지만 속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풀어지는 거. 풀어지는 그거는 그냥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함유돼서 꾸준하게 보유하게 돼서 보유하게 돼서, 그리고 그 마음은 중심부를 얘기하는 거. 아주 좋은 옥토밭에 대한 그 표현을 그 중심부라고 치면 저는 그거를 속사람을 통해서 나온 그 마음 거기에 뿌려졌을 때 그 바칠 때 가능하다고. 근데 그 바로 다 위에 구절들은 마가고 누가고 겉사람의 영역 안에 그 말씀들 막 외우고 뭐하고 막 뿌려져서 자기가 막 지키려고 해서 그 환란이 다가왔을 때 꺾이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왔을 때 꺾이는 거,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막 꺾이고 막 뭔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라는 거 아니고 따져야죠. 따지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이렇게 막 속상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 할 때 이 부분을 하나님이 교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속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 어떤 인간보다, 나의 육의 부모보다도 이 마음 아픈 거, 이 슬픔이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십자가 앞에 삿대질 하라고 가리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해보라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해요? 이렇게 하는 건 다시 구약을 사시는 거죠. 종된 생각. 전 자녀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쌍 욕을 해도 어느 날 찾아가면 또 안 받아주겠어요? 밥 주시지? 나 그런 사람들 많이 아는데? 그래도 결국 다 지 새끼 선택하시던데? 근데 하나님은 밴댕이 소활딱지라 삿대질 하고 좀 했다고 그러나? 딴 데 가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 한 발 뛰는 고기까지 그 행위가 그 행위가 고기까지 나오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제 자녀된 삶은 지키는 게 아니고 이런 복음이나 어떤 내용들을 들었을 때 믿음이 올라오는 그 은혜 받은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내가 큰 데미지를 먹지 않는, 완전히 내가 뭐 그걸로 완전히 인생이 뭔가 망하실 것 같지 않은 그 정도 해야지 막 완전 뭐 반전 일어날 만큼의 막 뭐를 믿음으로 보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믿음 없어 보이고 제 옆에 있는 애는 하는데 난 못하니까 믿음 없어 보이고, 쟤는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는 나도 할 수 있는 게 또 더 할 수 있는 것도 또 따로 있겠죠. 은사가 다 다른데, 그죠? 기름 부음도 다 다르고. 어쨌거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다고요. 말씀은 들어서
옥토밭에 심겨졌다는 거, 어? 그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우쳐져서 막 자라고 어느 날 이렇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얘기 하시던데 막 누구한테 가갖고 신앙적인 얘기를 막 열변을 토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문득 깨달았대. 자기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저 사람한테 전할 수가 있지? 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대. 그래서 제가 얘기해줘.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 받아요. 그게 진짜거든.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 받아요. 어떻게 뒷발이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거 앞발이 들어갔으면 뒷발 그거 했을 건데. 원래 뒷발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거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딱 그 가지셔야 되는 그 내용이 행위 없는 자가 돼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할 때 그것들은 다 여기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 영은 구원에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부분은 겉사람의 영역들이 더 많이 넘어와서 그 겉사람의 영역들도 더 구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기본 장착은 특별히는 정제감이 느껴지는 어느 그놈, 그 분야 있잖아요. 걔에 대한 정제감을 먼저 떨어뜨려 놔야 걔랑 나랑 분리해야 그러니까 걔가 내가 아니다. 걔가 속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그 빠져있는 그 정제감을 느끼게 하는 그 죄로부터 자꾸 옅어지거나 끊어진다고요. 거짓말 누가 죄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내가 정제감을 계속 느끼면서 그거를 뭔가 고치려고 하면 더 어렵다고. 먼저 고치기 쉬운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자꾸 들어서 뭐 어느 부분이 꽂혀서 알아들어야죠. 그 내가 이거를 제대로 먹어줘서 뭐가 하나 풀리면요 내 자식들 풀려요. 에? 내 자식들이 풀린다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말들을 시돈과 두로에 가갖고 전했으면 벌써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 마지막 날에 고돔이 더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부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계속 속이의 경을 잃는 것 같아. 그 부분 알아먹으면서 더 많아지는 거 그것도 알아요. 아는데 이 기본적인 베이스 하나 딱 부러뜨려 놓고 나면 아 이게 이런 거였어라고 하면 정말 쉽게 더 빨리빨리 쌓아질 건데 맨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거 한 발 뛰는 그거 어떻게 하나 보려고 계속 다리 아픈 거 얘기하던 거 아니에요. 못하잖아. 할 수 있는 거. 그 뛰었어야지 일단. 못하잖아. 그러면 또 부러질까 봐? 아니면 그렇게 뛰었을 만큼의 나 안 아프다라는 믿음은 아직 안 주셔서 일어나서 뭔가 해보려는 그것까지도 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주셔서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지. 아멘 아멘 아멘. 다 허튼 소리예요. 너랑은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그냥 아까 얘기하는 문지방에 글 써놓고 머리띠에 글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다니세요. 그게 차라리 속은 편하지. 뭔가 자기 위안이 되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도 막 꽉 붙잡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구원 받았고 난 죽으면 천국 가고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이 고난은 괜찮아. 내가 이런 핍박이나 이렇게 가난한 중에도 이런 질병 중에도 결국 죽으면 천국 가잖아. 오 할렐루야. 그것만 알고 살면 되게 속 편해요. 그걸로 견딜 수 있거든 이 땅의 힘든 것들. 근데 이 땅 잘 살아보자고 하는 얘기잖아.
그죠? 오, 아담이 저주를 어떻게 받았어? 너희가 아담이 어떻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 말을 안 들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너가 저주를 받는데 너가 이제 채소를 먹게 돼. 근데 그 땅을 이제 읽어서 땀이 나야 돼. 너네가 땀을 흘려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이걸 저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저주예요. 그죠? 저주예요. 이제 땀을 해서 수산을 먹는데 그 채소를 먹으려 했는데 애들은 동산 밖에 있는 애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빚지 않고 말로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은 동산 밖에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있었냐면 이미 채소 먹고 있었네. 채소를 먹어라. 경작을 해라. 채소를 먹어라. 하고 있었는데 나는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더니 이제 얘네들이랑 같이 경작해야 돼. 그리고 나도 땀 흘려야 먹어. 이게 저주라고. 밖에 있던 예쁜 사슴 같은 사람들과 맨날 얘기해줘도 이해를 못해서. 그게 저주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다는 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내용과을 자꾸 비교들 하잖아요.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이 일했는데 월급을 받아봤어. 받아봤는데 이걸로는 탐탁치 않아. 이만큼이나 이렇게 땀 흘려서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일했는데 벌이는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저주지. 성경적이지 않아. 그럼 일하지 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여가선용하는 정도? 제가 기도회 때도 얘기하잖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 했어요? 지나가는 애들 쟤는 기린, 쟤는 꽃기린 이렇게 해서 일은 정해주고 마음껏 먹고 잘 살았잖아. 그 정도? 좋아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기쁨이시고 그 기쁨의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께 제대로 나랑 돌아가면서 일터에서도 일이 즐겁고 기쁜데 아유 일도 막 좋아서 했는데 돈까지 줘? 이렇게 되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먹고 사는 개념이거든. 아니면 그 정도까지 못 가더라도 일은 요만큼 땀 흘린 것 같은데 결실은 이만큼이나 더 있어? 하는 정도는 돼야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진인사 대천명 저도 기도하다가 이 한자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는 그 다음 구절을 받았어. 뭘 받았냐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그 구절을 받으면서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건 하고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 하늘이 할 거는 그 사람이 할 도리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 뜻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제가 먼 데 계신 분이 아프다고 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되게 힘들잖아 왔다 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꼭 거기 가야만 돼 여기서 기도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계속 체면을 걸은 거야. 그래갖고 기도를 한 거죠. 저 혼자서 막 하나님 그래서 막 방언을 기도하고 그 사람 막 안수하고 있는 것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꽤 좀 부렸죠. 그 어느 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 만날 필요 없네. 그럼 다 여기서 기도하면 되네. 그래갖고 환자들 기도를 그렇게 할 요량으로 이제 막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구나. 이제 꼭 만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괜히 만나도 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안 만났어. 전화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도리 성경에 나왔잖아. 그 구절로 맞추면 손을 얹으라고 손을 얹으라고 오늘 예배 끝나고도 폐암 환자분 또 한번 오신다고 했는데 손을 얹으라고 거기까지 내가는 거지. 손을 얹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거지. 너가 손 얹어.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어떤 감동은 손 얹어 임마 그 다음에 내가 할게 이런 느낌이지.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사람이 할 것까지 하고 하나님 그거를 굳이 믿음으로 한 발 하는 그 정도 아니고 이 손을 얹는 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라 뭐 내가 가서 그래도 손을 얹어야지 해서 뭐 비행기표를 사야 되고 뭐 이것도 다 빼야 되고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이면 믿음으로 한 발 가는 정도 아니잖아. 그죠? 편한 정도의 그거 아니잖아. 그거면 여기서 해도 되지. 근데 이제 막 측근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손 안 얹고 그냥 기도하려고 하니까 네가 할 건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나온다고. 여러분 안에 할 수 있는 정도
완전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 표현하는 게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게 아니고 그 표현하는 게 자기가 알아요. 이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좋겠다 하는 그 정도가 자꾸 나를 믿음 안으로 더 구원 안으로 겉사람의 구원 안으로 더 이르게 하는 거죠. 좀 정리됐나요 오늘도? 네. 어렵지 않죠? 계속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해하신 데까지 오늘 그 인터넷 선마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자리에도 더 오려고 하시고 어디 있으나 똑같지라는 그 생각도 좋겠지만 영적 그 흐름이나 분위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많은 각자 뭉쳐 있을 때 더 일어나는 시너지 효과도 영적 시너지 효과가 있고 떨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방해되는 그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 상관없는 거가 베이스는 맞죠. 그러나 어디까지의 그 표현이나 행위로 나올 공간은 할 수 있을 정도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내가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답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나오셔야죠. 아 요새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좋아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목사님이 다 풀어놓으셨으니까 말씀 보지 말랬어 기도하지 말랬어 뭐 이렇게 하라는 그 내용이 무리하지 않는 요 정도. 근데 하다 보면 자꾸 무리로 넘어가셔서 다 요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다 스톱시켜 놓은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부음이 서로 서로에게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